안녕하세요. 무한독서의 미스터 한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강원국 작가님의 책입니다. 강원국 작가님은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두 대통령을 보좌했던 분으로 요즘에 TV도 좀 나오시고 나름 유명해지셨고 그리고 이 책도 서점에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 연설 문을 작성하셨던 분으로서 이제 그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시대의 두큰 거인이었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을 보좌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과 배울 수 있었던 점 그런 것도 잘 얘기해 주셨고요. 책을 상당히 잘 쓰셨어요. 아무튼 그 연설문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읽기도 정말 편했고 처음에는 되게 재밌게 가벼운 주제로 시작을 하셔서 재밌게 읽을 수 있었고요. 중간 부분에는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좀 집중하게 이렇게 집중해서 읽게 됐고 마지막에는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이야기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또 전체적 흐름이 정말 좋았던 책입니다. 사실 글쓰기라고 해 대통령이 글쓰기라고 해서 연설문이다 보니까 저랑은 크게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유튜브를 찍는 사람으로서 배울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라기보다는 강사나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그 연설문 중에 몇 가지 좀 좋았던 게 있어가지고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김대중 대통령님의 연설 중에 감동적이었던 걸몇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전진해야 할때 주저하지 말며, 인내해야 할때 초조해하지 말며, 후회해야 할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논리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경험은 잡담이며, 경험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논리는 공론이다. 국민이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심은 마지막에 가장 현명하다. 국민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진실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는 시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것도 많이 있는데 좀 유쾌한 것도 있지만 좀 마음에 와닿았던 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옵니다. 정치는 여론을 따르고 여론은 언론이 주도합니다. 언론의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즘 언론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데 또 약간 그 생각도 날고 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이번에 읽은 대통령의 글쓰기 유튜브 하신 분들이나 강의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